예쁘게 나와요. 아, 근데 그 피디님 시키셨던 거 사실 저 오늘 못했거든요. 근데 그거 꼭 해야 돼요. 네, 그 가입하셔야 되는데 오늘까지.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말좀 조금만 들어보세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카페에 가서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도 기다리면서 내가 하려고 했지. 하여튼 들어갔어. 그랬는데 액티브엑스 깔아, 공인인증서 깔아,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아, 다 깔았다. 근데 웬일이야?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. 그래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어. 액티브엑스 깔아, 또 공인인증서 깔아, 그리고 또 뭐야?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았어.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지. 또 집에서는 액티브엑스 깔아, 공인인증서 깔아,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아. 그래가지고 못한 거야. 그거 꼭 해야 돼요. 미리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쾌적해집니다.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어마어마한 불편을 줬던 이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사라집니다.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 분야의 불필요한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를 국정과제로 지향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. 올해까지 현재 남아있는 707개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해 액티브엑스를 전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. 아싸! 자, 이제 공공 웹사이트 접속하실 때 편안하게 스마일!